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을 위한 CNN 블록체인 무조건 따라해보기 시간입니다. 저번에 제가 페이퍼 지갑을 쇼로 했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제가 페이퍼 지갑에 넣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 페이퍼 지갑에 넣은 자금을, 자산을 어떻게 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최경선님이나 아니면 김성준님 등등등이 많은 분들께서 인포트 영상 언제 나오냐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영상 편집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두 명이서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좀 지연이 되는데 드디어 여러분이 고대하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종이 지갑을 어떻게 임포트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잭스를 사용해서 종이 지갑을 어떻게 임포트를 하고, 임포트한 종이 지갑을 잭스에서 코빗으로 어떻게 보내는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19이더가 있었어요. 최근에 19이더를 아까 만들었던 종이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연락을 하면 1이더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군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그대로 이 종이 지갑에 있는 내용을 잭스로 임포트를 하는 건데요. 잭스에 들어와서 툴을 누르고, 툴에서 트랜스퍼 페이퍼 월렛이라고 적혀 있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ETH 페이퍼 월렛, ETH 종이 지갑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잭스 지갑에 모조리 다 넣는 일을 하는데요. 다음 화면에서는 프라이빗 키, QR 코드 프라이빗 키나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키를 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종이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이 잭스 지갑으로 옮겨질 겁니다. 프라이빗 키를 종이 지갑에서 한번 옮기고 난 뒤에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종이 지갑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인데, I understand. 이해하겠어요.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로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자산을 잭스로 옮길 것이냐, 페이퍼 지갑에 있는 돈이 기존 지갑에 있는 돈을 덮어쓰기를 하지 않고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빗 키에 있는 모든 자산은 0.999555599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수수료를 빼고 가스비를 빼고 난 뒤에 이더리움이겠죠? 그러면 잭스로 옮기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까 18이더였는데 지금 들어와서 오 컨퍼메이션이 났고, 지금 19이더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 지갑을 잭스로 임포트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더를 코빗으로 보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금에 들어가면 이더 받기에서 나의 이더 수령 주소라고 제 이더 지갑 주소가 나오네요. 이 주소를 복사하고, 리시빙 애드레스는 아까 보셨던 나의 이더 수령 주소, 뭐 ETC면 ETC, BTC면 BTC 다르겠죠? 코리아 원은 이만큼 있고 BTC는 이만큼 있는데, 이더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이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맥스를 누르면 여기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한 양을 동시에 보내고, 이 아랫부분에 화살표를 누르면 막 가스나 아니면 뭐 BTC 같은 경우는 채굴 비용이겠죠? 0.05를 보낼게요. 계속 이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돈더 아깝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보내면 send confirmation, 뭐 얼마를 보낼 것이냐, 여기서 받을 거다, 마이닝 핀이 이만큼이 될 것이다, 컨펌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Transaction Sent.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더리움을 보니까 이더리움은 입금을 하고 난 뒤에 100 컨펌메이션이 지나야지 나더라고요. 100 컨펌메이션 정도면 한 40분 위에 보시면 이더리움 0.05 이더가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트레이딩 외에 크립토 코런시를 어떤 데 써보셨나요? 일반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비행기표도 사보고 물건도 사보고 이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써보시나요? 네, 꼭 아래 코멘트 댓글에 달아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뵙고, 쇼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으면 아래 항상 적어주시면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돈 알아보내세요.